가상현실 영화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헤드셋만 쓰면 나만의 가상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마련된 체험관에 박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고개를 돌려봐도 현실처럼 실감나는 영상이 구현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마련한 가상현실 영화 체험관으로 헤드셋만 착용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주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 숲속을 걸으며 자연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상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콘텐츠로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숲에서 나무가 자라는 과정 같은 거를 VR로 체험하는 영상을 봤어요. 씨앗에서부터 어떻게 자라고 그 나무가 죽어가는 과정을 그 나무 위에서 체험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관객에게 고정된 시선을 요구하는 기존 영화와 달리 VR 영화는 완전히 다른 작업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용자와 상호작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도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콘텐츠 제작의 관건입니다. 유저가 바라보는 대로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프레임도 존재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관객이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감과 분리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VR 영화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